뉴욕 증시가 월요일장을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는 시장일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마켓 시그널과 함께 신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고점에 달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월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머스노5 시간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 마무리 지었는데 어떤 시그널들 보내왔을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월요일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다우존스 지수 홀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상승률이 크진 않았습니다. 0.28%, 0.1% 강세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관망세가 우세했던 것은 지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미 상하원 그런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예정이 돼 있고 또 6월 CPI, PPI 등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대체적으로 지금 고점 부담에서 조금 관망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많이 올라온 만큼 지금 기술적으로는 10% 조정이 나와도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월가의 그런 코멘트들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 수석 미 주식 전략가는 지금부터 대선까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이때 10%의 조정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도 모두가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초록과 빨강, 즉 상승과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였는데요. 대형 기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싸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내렸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0.65%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전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봤더니 지금 월요일장에서는 강한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대장주가 오르다 보니까 그 주변 다른 반도체주로도 훈풍이 불어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2.5% 올랐고요. AMD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7%가량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이 0.7% 내렸고요. 메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0.35% 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그러나 상승률은 조금은 약해진 모습들입니다. 0.56%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 대체로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하방 압력을 받거나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기술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가 움직인 가운데 월가는 대형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 관련해서 코멘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애플에 대해서 웨드부시가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이라면서 아이폰 16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먼저 포착이 됐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엔비디아도 살펴보죠. 엔비디아 UBS가 매수 투자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20에서 $150로 한 차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025와 2026 회계연도 EPS 주당 순이익을 반영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했더니 목표 주가 올릴만 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한번 살펴볼까요? AI 기능을 각종 SNS에 추가하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 올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메타인데요.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6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광고 매출이 좋을 것 같다면서 3분기 가이던스도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월요일장에서 주목해볼 대형 기술주 이외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클래스 B 주식 5%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 스카이댄스와의 인수 합병 소식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스카이댄스의 인수 합병 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이렇게 재료가 소진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픽홀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조겼는데요. 무려 75% 급등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32억 달러의 이 모픽홀딩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바로 튀어올랐는데요. 이 모픽홀딩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주목받은 신약 개발사가 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모픽홀딩을 안고서 또 어떤 치료제를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시장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닝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관련주로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수 유리 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12%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붐으로 유리 업계도 특수를 맞으면서 코닝의 주가가 함께 오른 건데 2분기 가이던스 이 핵심 매출을 34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올렸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EPS 주당 순이익도 기존에 예상했던 상단인 42센트나 그보다도 좀 더 높은 46센트를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분기 가이던스 그대로 잘 맞춰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날의 국채 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국채 금리 한 차례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주 하락했다가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들 월요일장에서는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2년물 국채 금리 4.629%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273% 소폭 오르는데 그치는 모습들이었지만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채 금리 향방이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지금 베릴 허리케인이 그래도 등급 1단계로 한창 낮아진 단계로 텍사스주 근처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베릴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WTI 그간 많이 올랐었죠. 이날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1%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대두가 되면서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월가의 한 전략가가 오늘은 관망장세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As it relates to stocks today in particular, you know, frankly, I think they're in kind of a wait and see mode. We've got a big week in terms of data, you know, Powell speaking, we've got, you know, CPI and PPI coming out. And let's not forget, you know, those number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we get into the back half of the year. You know, in particular with Powell's comments, I think, you know, the first half of the year, he was kind of, you know, suitably vague in a way that much of Wall Street kind of anticipated. I think we're now starting to move into the period, particularly with the labor market starting to show signs of cooling, you know, stock market concentration at all-time highs, concerns about, you know, a potential U.S. recession, you know, I think his comments are going to start to matter more. You think about how does the Fed balance, you know, the softening labor numbers with, you know, their rate path expectations. I mean, I think this is the proverbial soft landing that they're trying to engineer. And I think that's where Powell's comments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if you go back to kind of prior Fed meeting minutes, he said, you know, we're very data dependent. He clearly doesn't want to err on the side of lowering rates too soon. He's referenced that in the past. And so I think this is where the you know, balancing acts for the Fed starts to get, you know, really tricky in terms of, you know, how quickly, if at all, do we see the data deteriorate? You know, it hasn't started to yet, but it's showing signs that it will. And then to what degree does the Fed, you know, try to preempt that by lowering rates potentially even sooner than September? And I think a lot of that, too, is going to depend on what we see in CPI and PPI.